저는 지금 가요제가 한창인 추풍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1, 2차 예선을 거쳐서 어렵게 오른 본선 무대라서 그런지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해 열리는 가요제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제2의 임영웅을 꿈꾸며 이들 가요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 유명 가요제에서 출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19회 현인 가요제를 시작합니다. 지난 8월 초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특설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와 서구로부터 5억 원이 지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현인 가요제. 화려한 조명에 전문 무용수와 합창단이 함께하는 본선 무대는 가수 지망생들에겐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선 무대에 올라온 한 참가자 때문에 가요제가 끝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노래 대회인데 AR을 들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AR을 들고 했는데도 뭐 심사위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아무 제지를 안 하고 뭔가 이게 있었지 않았는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요제 예심에 출전한 제자와 동행한 그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노래 이렇게 제가 듣고 이제 그 좀 괜찮다 싶은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데 한 참가자의 노래 소리가 유독 귀에 꽂혔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분이실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그 인사를 하고 노래를 아주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노래 딱 들으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소리가. 노래 소리가 딱 듣는데 다른 거예요. 현인가요제 2차 예심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32명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출전자의 소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앞에 두 분 하신 분이 그분들이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한 아니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얇았습니다. 분명 반주만 녹음된 MR이 나와야 하는데 노래까지 녹음된 AR이 나왔다는 것. AR을 되게 되면은 벌써 그는 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정이 좀 떨어지고 박자 틀려도 우리가 기계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목소리와 AR의 소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디에서도 난 그대 느낄 수 있어. 어디에서 확연히 달라지는 소리. 논란이 된 출전자는 정말 사전 녹음한 노래로 경연한 것일까? 여기서 MR만 제거하고 목소리만 남겨놓은 건데요. 그럴 땐 좀 목소리가 두 겹인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잘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그리고 여기서 음정이 갈라지는 부분. 올라에서 음이 반음 떨어져서 이제 두 겹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지금 녹음된 음원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문제의 참가자는 사전에 노래가 녹음된 음원으로 경연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주최 측에서 그 MR을 우리가 보통 그 예습을 보내는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내거든요. 파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주최 측에서 그걸 듣고 다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파일이
음악으로 음악 파일이 킬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경연 2주 전 출전자들은 반주만 녹음된 MR 파일을 주최 측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최 측에서 MR 파일을 틀었습니다. 당시 직접 음향실로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만 소모직이라고 음악 좀 타고 났다고 저는 심사도 보고 하는데 딱 제가 느꼈어요. 저도 AR이에요. 대표님 저도 AR이니까 그럼 쫓아 이제 갔어요 음향실로. 지금 경연인데 왜 AR을 타냐냐. 이렇게 트레이드를 모릅니다. 업체에서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음향에서. 주최 측에서 준 대로 틀었다는 음향 담당자. 해당 출전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때 좀 이제 AR인 거 알고 출전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분명 이제 AR이랑 MR이랑 이제 두 개 다 눈에 들였었던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AR이 이제 나왔고 그때 좀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못 멈추고 계속 끝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심사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 호명한 합격자 명단에 문제의 AR 출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참가번호 32번. 참가번호 14번. 석 달 동안 대회를 준비했다는 한 참가자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그냥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내가 생각보다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애초에 뽑으라도 정해놓고 하는 거면 나갈 이유 없는 건데 내가 괜히 계속 가서 되겠다고 노력하는 건가? 사전에 노래까지 녹음한 음원으로 경연에 나서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반칙인 거죠. 엄밀히 말해서 반칙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키워드도 공평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가요제예요. 그렇다면 당시 심사위원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점수 비중이 이게 이제 가수의 노래자라는 걸 뽑는 게 아니고 곡이 완성도를 뽑는 게 70%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AR이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았는데 AR이 되든 MR이 되든 사실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7점하는 데는. 니즈쯤 돼서 알았죠. 근데 같이 섞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했었죠. 그래서 아마 참가자가 끝번인가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심이 끝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때부터 현인가요제 관련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협회에. 근데 그 항의를 다 묵살을 하고 그냥 그 아이를 본선에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논란의 AR 출전자는 송도에서 열린 현인가요제 본선 무대에 올랐고 수상과 함께 상금도 받았습니다. 현인가요제에서 받은 상은 작은 상이라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실력에 대한 것과 이런 증명을 받는 웬만한 다른 가요제에서 대상 타고 금상 탄 것보다 거기서 상을 탄 것 자체만으로도 그새 많이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도 되게 큰 이력으로 자리 잡거든요. 수백 명이 지원하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현인가요제 수상은 유리한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실력자로 인정받는 데는 가요제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숨 걸고 지금 가요제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자로 평가를 안 받고 뭐 AR을 깐 아이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실력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상 참가번호 1번.
그런데 이 가요제 올해 대상 수상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3년 전 똑같은 현인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이 수상자는 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다른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최 측이 상과 함께 준 것이 있습니다. 네, 가수 인증서 대상. 자, 이제 가수가 됐습니다. 신인 가수 발굴을 목표로 한다는 가요제는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가수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한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던 사람이 또 주최로 대상 받는다. 이건 자체 가요계의 어떤 권위 자체를 가요제의 권위나 어떤 그 객관적인 면에서의 존재감 같은 것들을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출전한 사람 거로 끝이어야죠. AR로 경연을 했는데 합격시켜주는 가요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큰 상을 주는 가요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가요제에서 분명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들입니다. 이쯤 되니 이 가요제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예인 단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이 단체에 대한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록 내 주머니는 헐거워도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걸어온 길. 그 길에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138개 지회와 11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의 수장은 석현 이사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가자. 낙이야. 코미디언 출신인 석현 씨는 현재까지 무려 25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 넌 다정한 친구야. 고맙다. 아유, 아까 그거 이제 찾네 도로. 아유. 아야야야. 제15회 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회원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가수, 연기자, 창작자들이 따로 협회를 만들어 독립했고 현재는 원로 연예인과 지역 음악인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각자 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대한 가수 협회 뭐 우리가 뭐 작사 작곡가 협회 이런 걸 별도로 다 구성을 해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협회를 따로 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이 단체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최한 가요제가 무려 35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과거 가수 임영웅이 출전했던 것으로 더 유명해진 가요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충남 지역에서 이 가요제를 직접 맡아 개최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성지회를 이끌었다는 정왕건 씨. 2018년 그는 가요제 예산을 따기 위해 도청과 군청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4,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데요. 그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이제 제가 예산을 받아놨다고 하니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1,000만 원, 군에서 3,500, 4,5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우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야 가수는 이렇게 했는데 문자로 딱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이 보낸 초대 가수 명단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 이사장님 나이 먹은 사람들을 청소년 트로트 가야지 안 맞지 않느냐 바꾸겠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게 뭐 말이 많다고 왜 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썼나 그냥 허락만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는 충남 도지회장과 함께 서울 본부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도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석현 이사장이 빨리 무릎 꿇고 비를 하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무릎 꿇고 비를 하고냐. 뭐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정도는 아니다. 난 본부에 서는 거지. 난 네가 그걸 허락한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많아 자식아. 그러면서 이 자식 저 자식 해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도지회장이 갑자기 석현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도지회장도 나이가 자기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그 양반은 우리랑 가도요 창피한 게 없어요. 무릎 딱 꿇고 막 이러고 자기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우리가 안 오니까 본인이 석진 이사장한테 무릎 꿇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인지 이게 공산국가지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결국 초대 가수부터 MC, 심사위원, 공연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사장의 뜻에 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 MC는 이사장의 딸이었고 초대 가수 중에는 이사장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가요제 하는 거 가서 봐보시라고요.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 안 올라가는 무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 받는 예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조금 갖다 다 자기들 식구일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확인 결과 이사장과 딸, 부인은 협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인가요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딸은 MC와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호소력 강한 음색과 고급스러운 트로트를 지향하는 씨의 무대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딸이 멋지게 소개한 초대 가수는 이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출연료로 얼마를 받았을까? 부산시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현인가요제 정산서입니다. 이사장의 딸에게는 270만 원, 아내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대에선 다른 가수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수한테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출연하는 목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현금을 드렸고요. 돈을 내고 무대에 섰다는 가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출연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거는 전부 부모님이고 오히려 돈을 얼마를 냈느냐 이게 더 어울리는 사람한테 연예인들. 지부장님에서 좀 이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30만 원, 조금 밉보인 사람은 50만 원. 일반 가수들은 100만 원, 150만 원씩 내야 돼. 제 기억이 한 70만 원 낸 것 같아요. 7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봉투 담아서 그런 데도 당연히 이사장님이 나오니까 그 석현 이사장이 나오니까 이사님한테 주는 거지 슬쩍 안 보이게. 하지만 그렇게 선 무대는 생각했던 가요제 무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띠약볕에 그 그늘막이 없고 그러는데 누가 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의자만 쫙 있지. 난 그게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나도 아 뭐 이게 현인 가요제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겠지. 근데 그거는 나의 착각이죠. 낮에 하는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할 때만 사람이 저 몇만 명 이렇게 오고 그러지. 유명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와 지역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가 달랐던 것. 무대는 부산시에서 다 제작을 해갖고 제공을 했는데 그 무대에다가 무명 가수한테 그렇게
돈을 받고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방영을 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무슨 현인 가요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부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지역 가수도 있었습니다. 서구청 예산까지 합치면 한 5억이 되겠던데 그 넉넉한 예산을 받고도 불구하고 50만 원 이상 무명 가수들, 지방 가수들한테 50만 원씩 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하 씨는 부산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정작 지역 예술인들은 외면당하는 현실이 고쳐지길 바랐습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지금 현 가수가 돈을 주고 왔단 말이죠. 네. 네. 처음 들어요. 사실 들은 건 없고 이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7억 원을 후원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그런데 가요제 2시간 전 갑자기 타이틀이 바뀌더니 무명 가수들이 줄지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가요제 무대를 활용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이런 무대에 많이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사장에게 거액을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해준가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분이 뭐 자기는 뭐 법 쪽에 뭐 무슨 뭐 국회 쪽에 다 웬만한 인맥이 구축된 데다가 부산에 있는 뭐 건달들도 자기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설치지 말라. 아주 무서운 공갈 협박을 받은 거죠. 석현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상납한 가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주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속상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처지가 그 정도밖에 못 됐으니까. 무명이든 인기 가수든 항상 무대를 원하고 있고 무대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회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가요제 무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러 큰 행사를 하지 않은 지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이상 되는 행사는 중앙에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MC가 됐든 가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뭐 써라 그러면도 그렇게 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기도 돈이 빠듯하는데 어떻게 서울 쪽에 연락해서 불러서 그 출연료를 주겠습니까? 인간으로. 그런데 지회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사장의 최측근이라는 모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이랑 또 그동안 좀 친하게 지내고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도 없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난 여수에 뭐 행사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나는 뭐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이사는 자신이 써준 문자를 이사장에게 보내고 본부에 찬조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는데요. 그때 당시 문자 보내고 이사장님께 300만 원 통장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김철수 지회장을 자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상을 먼저 네, 저희가 새 지회장은 대형 가요제를 유치했고 석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곳엔 이사장과 그 가족이 초대됐습니다.